안녕하세요. 금촌 50플러스 센터 보람 일자리 복지사업단 조명욱입니다. 작년에 금천구 50플러스 센터에서 인턴십으로 어린이집에서 활동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CLC 희망학교에서 초등 6학년 그림책을 통한 원예 수업, 느린 학습자, 독서 개인 지도, 그리고 중1 독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담 심리학을 전공하여 여러 교육기관에서 수업과 상담 업무를 했습니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곳에서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자존감과 서로에 대한 존중에 초점을 맞추어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재를 선정하고 학습 활동을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수업하고 있습니다. 원예 수업은 바깥 체험 수업과 병행하여 수업을 하고 있는데 금천구의 여러 기관의 유익한 프로그램을 아이들에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아이들에게 좋은 자극을 준 것 같아 보람을 느꼈고 느린 학습자의 독서 지도는 성장하는 모습이 좀 더디기는 하지만 조금씩 자신감을 얻어가는 모습에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기쁨을 느껴봅니다. 보람 일자리를 통해 희망학교에서 최근에 취득한 원예 심리 수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마음껏 강의를 구성하고 수업할 수 있게 되었고 여기서 용기를 얻어 다문화 센터에서 이주민 여성 수업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청에서 발표하는 영광도 얻게 되어 저의 인생 후반전에 큰 응원이 되었습니다. 지난날의 경력과 경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다시 재정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50플러스 센터에서 활동하면서 저의 경력과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는 원예 심리 자격증, 노인 책놀이 지도사 등을 도전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쉬는 날에는 강의 계획을 위해 도서관에서 요즘 트렌드에 맞는 책을 찾고 재료를 찾아 수업에 활용하는 노력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새로 취득한 자격증을 활용할 수 있는 강의를 계속하여 프리랜서 강사로 일하고 싶고 50플러스 센터에서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아서 즐겁게 강의할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CLC 희망학교 조진희 센터장입니다. 센터에서 손이 필요한 곳에 실제적인 도움을 받고 싶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을 돌보고 지도할 인력이 필요했습니다. 이리저리 튀는 꾸러기 초등생들을 돌보고 다양한 그리고 필요한 수업 활동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돌봄과 프로그램 제공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선생님들의 경력과 경험이 수업 활동으로 연결되고 맡은 일 외에도 센터를 내 집처럼 구석구석 가꾸고 매만져 주셔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같이 하면서 하는 일에 대한 어려운 점, 도움이 필요한 점, 센터의 주요한 사안을 공유하고 함께 해결해 갑니다. 저희는 선생님들을 아이들의 성장을 지원해가는 중요한 파트너로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협력적이고 수용하려는 태도 덕분에 협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어려운 상황을 직접 접하고 가슴 아파하며 눈물 흘리셨다는 얘기를 아이들로부터 전해 들었을 때, 폭우가 내리던 날 아이들을 집까지 데려다 주신 일, 1:1 멘토링 수업을 부탁드렸을 때 흔쾌히 해보겠다고 마음을 열어주신 일, 좋은 일이 있을 때 센터 선생님들과 먼저 나누려 하셨던 일 등이 기억에 남습니다. 저희 희망학교는 초등 고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교육복지적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학년별, 프로그램별, 수준별로 집단과 개별 수업 활동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기에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합니다. 참여자분들이 금천구민이기에 동네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는 어른으로서의 책임을 나눌 수 있어 더욱 의미 있고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금천 50플러스 센터에서 보람일자리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조경원 PM입니다. 은퇴 이후 무료한 일상 속에서 보람일자리 사업 참여를 통해 참여자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면서 지속적인 사회 참여와 안정적인 인생 후반기의 모습 등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많은 참여자분들이 각 활동처에서 기대 이상으로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활동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금천 50플러스 센터 수행기관으로 참여하면서 좀 변화된 점도 있지만 제가 담당자로서 중장년 일자리에 대한 인식이 좀 크게 바뀌었던 부분이 더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참여자분들께서 보람일자리 사업을 단순 활동으로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자신의 경험과 전문성을 10분 발휘하여 지역사회에 더 큰 공헌을 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해 매번 고민하고 바로 실행에 옮기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우리 참여자 선생님들께 많이 배워야겠다라고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 비해 참여자 수가 2배 이상 늘어나면서 참여자 관리와 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서울시 50플러스 재단 보람일자리 담당자분들의 협조와 담당 매니저님들 도움 덕분에 잘 해결할 수 있었고요. 앞으로 보람일자리 활동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우리 참여자 선생님들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